수영 씨 그때 봤어요? 어? 어, 봤어요. 어. 아이 빌리브 이수영 떴을 때 아 쟤는 성공 미스다. 아. 왜 이걸 선택했을까? 아, 왜요? 아까 경연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, 예, 그 분위기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곡이기도 하고 저도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 불렀는데 지금 다 알고 부르니까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. 아, 그래. 아 정희 씨. 네. 근데 그때 그 저기 이 노래 선곡한 이유는 뭐예요?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.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녹화가 엄청 길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또 마지막 무대다 보니까 제가 첫 소절 하는데 딱 잠기더라고요. 아, 목이. 야, 이거 큰일 났다. 어.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쫙 불렀죠. 혹시 진짜 노래 잘하죠? 노래 잘하죠. 네, 진짜 잘하죠. 너무 잘하는데. 저 친구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 치고 올라가요. 그게 아쉬워. 아이빌리브 합동 무대 이수영 씨랑 이정 씨. 어, 진짜요? 보여주실까요? 명예회복을 하던가 아니면 잘 시킨다니까요. 진짜 시킨다니까요. 아니 그렇게 시켜. 갑자기 들어온다 갑자기. 너무 좋은 게 지난주부터 보니까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혀준다. 아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개인기를 하나 좀 개발을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MSG 아니야? 아 진짜로 본인이 하고 있는 드라마에 나온 어떤 캐릭터를 좀 준비를 해라. 예. 그래서 지금 뭐 아니 아까 라스가 지금 드라마에 방송 중인데 거기 되게 재밌게 보신다 그러길래 그럼 혹시 이따가 시킬 테니까 뭐 하나 해라. 네, 그래서 제가 조만간 좀 준비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어, 무슨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. 조심해야죠. 아, 정희 씨. 아니, 근데 이제 둘이 주자 하면은 네. 오늘 좀 명예회복을 한번. 네. 그 원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진짜, 원키로! 사실, 진짜로요? 그대 그 약속. 기억하고 있을까요?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. 마음이 변해서 모습을 알아볼까요? And I believe, I believe, I believe.